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이 올라요. 딱 열이 팍 올라요. 뭐 1, 2, 3초, 5초도 안 걸리죠. 순식간에 열이 한꺼번에 그냥 불난 것처럼 달아오르고요.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요. 막 이런 증상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화장을 막 이쁘게 했어요. 엄청나게 이쁘게 이쁜 옷을 입었는데 이제 긴장하잖아요. 그럼 열이 오르면 땀이 막 쏟아지면 화장이 막 다 지워져요.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막 당황스러울 때 많으셨죠. 그 어려운 자리에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갱년기 증상들은 로즈 옷으로 사용을 하셔야만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불이 붙듯이 확 뜨거워져요. 그래서 천불 난다고 막 옷을 막 고르세 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추워가지고 막 달달 떠세요. 또 그리고 기침 마시 감기 걸리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호르몬 밸런스의 문제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자체가 되질 않아요. 화가 나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발이 막 화끈화끈하고 따가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잠을 못 자요.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잖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입욕을 해요. 입욕한 열이 식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 눕다 보니까 이제 발이 차가워져야 잠이 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팩을 준비해 놓지만 보통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이 따갑거나 화끈거려서 못 자요. 밤새 깊은 숙면을 못 취해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꺼내서 발바닥에 좀 놓고 주무시고요. 로즈 옷도 입욕을 하시면 이런 증상은 거의 없어져요. 화를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화를 내고도 화낸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신에게 화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아까 판단력이 저하되고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함이 이제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잊고 떠나고 싶어요. 그냥 멀리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혼자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와요.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이 되게 건조해져요. 모든 피부가 다 건조해지는데 이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전혀 안 나요. 이게 갱년기 증상 없는 분은 땀 나요. 근데 갱년기가 딱 오잖아요.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안 나요. 그리고 막 갈라지고요. 아파요. 막 일어나면. 그래서 핸드크림을 꼭 바르셔야죠. 저는 아로이 매직크림을 발라요. 방송 전에도 요거 200g짜리 짜서 바르고 아, 손바닥 발바닥이 땀 나요. 저는 로즈 옷도 써서 나고 있습니다. 코, 입, 눈, 기타, 분비물, 애기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콧물은 건강할 때 촉촉히 콧물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입안에 침이 적절하게 나와야 돼요. 갱년기가 되잖아요. 아로마 치약을 써도 건조해요. 하지만 그나마 아로마 치약을 쓰면 침이 분비가 되고 로즈 옷도나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침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저하되니까 늘 피곤하죠. 조금만 일해도 청소만 해도 나른하고 피곤하고 좀 중간에 또 낮잠을 한 20, 30분 주무시는 것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온몸이 구석구석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아로마 바르시면 덜 아파요.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고 입욕하고 바르시면은 통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소화력이 떨어 지니까 소화가 좀 어렵죠. 식단 조절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죠. 밀가루 좀 줄이고 과자도 줄이고 빵도 줄이고 먹는 양도 좀 줄어들고 또 소화가 잘 되는 그 식재료들을 사용하시고 또 꼭꼭 오래 씹어서 드시고 하시죠. 식사하실 때 국물 음식 많이 안 드시고 있죠. 양도 많이 줄어들고 양이 아마 10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먹는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고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연모로 변하기 때문에 얇아지고 빠지게 됩니다. 피부에 탄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얼굴형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면은 또 잘 안 빠지죠. 복부살 단단하잖아요. 안 빠지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갱년기 완화 아로마 테라피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입욕제 만들기예요. 이 입욕제 로즈 옷도 하나만 가지고 입욕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쓰셔도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레드 와인이 하고 나면 피부의 느낌이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이 좀 더 좋아요. 탄력이나 매끄러움과 부종이 제거되는 게 레드 와인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10ml에 로즈 옷도 한 방울, 40대 50대 초반까지는 한 방울. 근데 이제 완전 폐경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엔 두 방울.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난소의 문제나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이제 폐경이 됐다. 또는 6개월, 1년 생리를 안 한다. 라고 할 때는 미르와 함께 한 방울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건 갱년기 완화 아로마 테라피 중에 천연 바디 오일 만들기인데요. 천연 바디 오일 만들기는 이거는 만들어서 바디뿐만 아니라 얼굴도 쓸수 있는 처방전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소독된 갈색공병 100ml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소독된 갈색공병 100ml가 필요합니다. 이제 브랜딩 한번 해볼게요. 자, 호바골든 30ml 브랜딩 할게요. 30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칼렌듈라 30ml 브랜딩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따르기가 쉽죠. 30ml.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브랜딩하는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자, 이브닝 프라임 로즈 4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총 100ml 만들었고요. 이 소독된 병에 100ml 병에다가 그대로 따를게요.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거예요. 클라리세이지 8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클라리세이지. 자,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고 미백작용이 뛰어나요. 8방울 브랜딩 했어요. 피부 재생, 노화 피부, 기미 색소 피부에 쓰는 것이고요. 개똥쑥 7방울, 피부를 재생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7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네롤리 8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8방울, 네롤리 노화 피부,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해요. 네, 로즈 옷도 7방울 브랜딩 합니다. 로즈 옷도. 7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해서 50번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아래 위로 돌리시면 스포이드에 들어가게 되면 스포이드가 녹아서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자,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바디 오일이고 얼굴 바디까지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요 처방전대로 지금 브랜딩을 했어요. 요거 캡처하셔도 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